Times. 네, 교영 씨와 같이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영화 얘기 끝났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영 씨 영화인으로서의 우리 재미있는 스토리를 그 네. 콜트 3부작 하면서 3시간에 걸쳐서 들어봤고요. 영화계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재밌는 이야기를 잘 들어봤으니 이젠 다시 뮤지션 이교영으로 돌아와서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데디오 레디오, 다음 시간에는 플라잉도 이렇게 1시간씩 할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오 레디오 뭐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데디오 레디오는 1집을 열심히 녹음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1집 미리 듣기라는 공연을 이제 첫 단독 공연으로 괜찮네. 1집 내기 전에 단공을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먼저 기획자가 연락이 와서 그런 이름으로 5월 15일에 문화정원이라는 문화정원 아트홀 이라는 데서 어디쯤에 있을까요? 금천구라고 아 그렇군요. 네. 금천구에 있는 문화정원 아트홀에서 디디오 레디오 1집 미리 듣기, 미리 듣기. 네, 공연이 네. 준비되어 있고 1분씩 하나요? 한 곡을?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아 정말 음원 사이트 미리 듣기처럼 1분 되면 다 끊겨. 아 그것도 재밌겠다. 하다가 막 부르다가 툭 넣어. 들어갈 네. 노래들을 한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절반 듣기네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 미리 듣기 좋네. 1분하고 끊어버리는 거 기가 막히네. 그 공연이 너무 짧아져서 그렇지. 그래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네, 데디오 레디오의 네, 공연이 뭐, 있습니다. 앨범 네. 발매 일정은요? 발매 예정일은 녹음을 해야 발매. 다 안 하고 일단 공연 먼저 하는 거구나. 반 정도 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네, 미리 듣기 가면 안 돼요? 미리 네. 듣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식 듣기는 언제 가능할지는 네. 아직 모르다는 올해는 목표예요. 올해 올해 안에 네. 그렇군요. 5월에 미리 듣기 공연을 하고 발매는 올해 안에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텀이 긴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네. 어쨌든 공연할 수 있는 하겠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 자체도 진짜 대단한 위험천만하죠. 용기가 필요한 네. 일이라 해놓고 나서 준비하다 캔슬되는 경우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 별일 없이 무사히 공연 성사 잘 되고 잘 관객들도 많이 찾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영 씨의 데디오 레디오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플라잉 독. 네, 정말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네요. 영화 소식을 3시간 동안 전하고 데디오 레디오의 이제 플라잉 독까지. 플라잉 독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네. 아니 잘하네. 플라잉독 미리 듣기. 네, 플라잉독 미리 듣기. 자, 오늘은 다음 시간과 이번 시간에 민트 초코 같고. 네, 아이바네즈 해볼 문화정원 같은 색깔이 있다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RGA-42HP 모델을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명한 또 여성 기타리스트 분이죠. 굉장히 그 빡센 퍼포먼스로 유명하신 니타 스트라우스의 시그니처 기타 지바. 우리가 지바를 워낙 많이 하긴 했었어요. 오랜만에 또 지바. 아 그게 영혼 영혼 그런 뜻이래요. 네.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영혼 10개 뭐 이런 건가? 지바텐. 근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GA 이건 뭐냐면은 RG 시리즈의 아치탑이라는 얘기예요. RG 시리즈의 아치탑 그리고 HP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아치탑이라기보다는 얘는 사실 탑은 없어요. 그냥 아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아치 바디. 네, 아치 바디. 위에가 아치로 된 바디. 예전에 저희가 했던 거 순서대로 RGA 최근에 했던 것만 보면요. RGA-61AL 모델이 있었어요. 이 AL 모델이 이거 교영 씨랑 같이 했었고요. 선생님은 보기보다 힘 좋습니다. 교영 씨는 아이바네즈답지 않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다. 저는 알찬 개인 AL. 알찬 개인. 네. 찾았네요. 찾았네. 네. 알지오모 8.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RGA-42HP-T 이거랑 가장 좀 비슷했던 모델인데 199,000원이었고요 이번 시간 거보다는 확실히 비싸네요. 이거는 원준씨랑 했어요. 선생님은 폭발력이 약한 폭발물. 네. 원준씨는 파골의 유니크함. 파골이 파랑 골드였죠. 네. 저는 식스센스. 픽업이 6개의 톤이었어요. 맞아.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코일탭 가능해서 6톤이었고요 그래서 8.5, 8.5, 9.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영 씨랑 2020년 8월에
아,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아~ RGA 42FM 49만 9천원. 이때 교영 씨와 함께 리뷰를 했었는데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몇 개 안 남은 싸고 좋은 물건, 교영 씨는 반전, 저는 개천에서 난 용해서 999가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역시 저 긴장하지 말라. 이걸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이거 너무 슬래스틱 아니야 이거? 방금 그또 울루발루 의자를 눌러가지고 안 빠지고 의자 끼웠어. 아 네. 오늘 슬랩스틱 영화배우 옆에 있다고 긴장해서 그래 내가. 자 LGA 42 HP 스펙스탑 해보겠습니다. 85만 6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 색깔이 시폼 그린 매트예요. 시폼 그린 매트. 매트. 아, 근데 딱 민트 색깔라죠? 어 맛있어. 네, 맛있어 보여요 진짜. 베스킨 라빈스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 맞아. 뭘 또 맞고 앉았어 이 양반들아. 자, 하겠습니다. 85만 6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98.5cm 전장. 무게는 3.19kg. 두께는 40mm. 얇고 아치 형태가 있죠. 네. 12프레트 뜰에 74mm 역시 컴팩트합니다. 다 얇고 다 가늘고 그러네. 네, 실제로 탑이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위쪽에 아치로 깎아만 놓은 겁니다. 네, 네 바디는 니아토 바디입니다. 니아토. 위자드 3 로스티드 메이플 렉 사용되어 있고 헤드머신 골드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43mm. 지판은 핫토바네요. 핫토바 프레보드. 네. 화이트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오프셋으로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400mm 지판 확률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전부 프렛에 디마지오 퓨전 엣지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그 스플릿 버튼 스플릿 토글이 네, 토글이 있군요. 그래갖고 이너 사이드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브릿지는 F106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럼 이것도 톤이 6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브릿지에서 바로 스플릿. 아 이게 뺀 거구나. 네. 네. 그러면 다시 네. 쌍홈. 싱싱 오, 확 빠지네. 이너 싱싱. 네. 다시 이제 들어가고. 네. 오 둥둥해. 오 되게 자연스러운데 엄청. 토글네. 토글 역할이 되게 좋으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식스 센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마샬로 복스. 마찰에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빠지는 느낌 확실하죠. 아, 이런 확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빼면 이런 걸로 이제 뭐 리듬 친다거나 하는 네. 식으로 싱글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가볼게요. 마샬
오, 강렬하네요. 어, 사운드 좋네요. 민트 메탈. 아, 이거 한번 빼보고 해볼게요. 예. 뺀 거. 어, 이거 싱글에다 지금 저 레드락에다가 핸더 앰프 했는데 네. 진짜 싱글 기타 소리라네. 네, 빈티지한 사운드. 네. 오, 좋은데? 좋습니다. 자, 이제 메이킹을 한번 촥 하시면.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AC/DC의 네. Highway to Hell. Highway to Hell.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지금 콜트 3시간 하고 아이바네즈로 넘어왔잖아요. 이 콜트 계열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인들에게 좀 익숙한 그런 한국식 개인과 네. 이 아이바네즈의 그 개인은 확실히 결이 다른 결이 느낌이 있어요. 달라요, 네. 그 우리가 맨날 그 콜트를 하고 나면 한 줄평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슨 한식 스트랩, 뭐 무슨 배부르게 먹는 뭐 뷔페, 뭐 동생 물려주세요, 뭐 탄수화물 개인, 뭐 맨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무슨 밥심으로 막 개인을 막 쓰는 예. 그런 느낌 같은데 확실히 이쪽으로는 이제 그런 밥이나 뭐 동네 백반집 같은 느낌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랄까 조금 양식의 느낌이 좀 나 양식 느낌이 좀 나죠. 예. 확실히 좀 달라요. 예.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위주의 예. 개인 예. 느낌이 좀 납니다. 하이웨이 지방 투엘. 없는 단백질. 예,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이죠. 예. 네. 하이웨이 투엘 잘 들어봤습니다. 우둔살. 우둔살 느낌. 우둔살 좋아요. 좀,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게 RGA-42HP죠? 네. 42마력 드리겠습니다. 42마력. 알겠습니다. 힘이 좋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아이바네즈 쳤어요. 네. 네.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거의 근 1년 가까이. 예, 8월에 치셨습니다. 8월에 치고 지금 친구 9개월? 8개월, 9개월이잖아요. 일본식 개인. 일본식 개인. 네.
그렇죠. 일본 제이팝이나 네. 제이록에 항상 듣는 근데, 그 개인이죠. 맞아요. 근데 또 그 아이바네즈의 이제 진짜로 제이크라프트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면은 전 또 이쪽 라인에는 완전히 일본식도 아니고 완전히 양식도 아닌 그 두 개가 필요... 합쳐진. 네. 그래서 저는 경양식 게임이에요. 뭔지 알겠어. 경일식. 경양식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그 경양식이 어떻게 보면 그 일본 감성이랑 양식 감성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경양식이라 그러죠? 네. 경양식 게임. 한식에서 지금 이제 양식 일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몇 몇만 원이지? 이게 85만 2천 원. 아, 좋네. 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몇 대 몇? 9점 나왔네요. 네, 교영씨가 9점. 이게 딱 보면 교영씨가 9점을 주시면은 저희가 70점이 확실히 넘는 것 같아요. 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70점 언저리 있으면 교영씨가 8점을 좀 주시는 것 같고. 옛날 그 점수 체계랑 비교도 할 수 있고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교영씨 아주 적시적세 오셨습니다. 네, 한 9점 정도 나오면 70점대 초중반, 9.5가 나오면 이제 그게 한 70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4점. 네, 그리고 가성비 17점, 예. 편의성 17점, 디자인 17점, 총점은 75점입니다. 오. 그리고 저는 사운드 25점, 오호. 네. 가성비 16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7점, 총점 74점. 네, 평균 점수는 두둥. 74.5입니다. 자, 확실히 70점대 중반으로 화끈하게 넘어왔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디자인에서 둘 다 17, 17이 나온 게 아무래도 이 시폼 그린 매트 요 색상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시폼. 이 같은 디자인이라고 네. 하더라도 네. 이게 만약에 블랙이나 그랬으면은 16이나 15이지 않았을까. 이게 확실히 그 그날 그 색깔 뽑기가 네. 이 디자인 점수에 1, 2점씩 영향을 미쳐요. 네. 확실하게 미쳐요. 그 중에 가장 예쁜 색상이 네. 오는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할머니 옷반지 색깔이.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옷가락지. 옥색. 네. 옥색. 자, 오늘 이렇게 RGA 42HP 무난하게 70점대 중반을 빡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올라가요. 니타 스트로우스의 지바텐 148만 6800원, 150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건 이제 점수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교육쇼 함께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